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오. 이 큰 정가가 작은 정가를 귀양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또 뭐라는지 아오. 인자 꼭두각 씨는 왕이 아니라 이씨라고들 합니다. 아니, 큰 정가가 한번 나서니까네 이씨가 꼼짝도 못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승님을 그냥 둬선 안 될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아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다 영영 늦을 수도 있어. 서방님. 바람 좀 쐬고 오겠어. 서방님! 장 서방님! 누구시오? 무슨 일인가? 택주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예, 속히 가보십시오. 대감께도 감히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다시 고려의 충신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하고 말이죠. 이런 건방진! 오늘은 어떻게든 합심하여 대감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은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